적어도 40이면 좋고 전문검사 올리고 전문검사가 죽는 게 좋습니다. 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미래도 없고 그냥 뭐 화살 바지죠 뭐 방어력을 살려서 아, 용병들 진짜 살기 어렵겠다. 지금 장비가 좋아도 힘들게 제일 힘든 데 나가는 거 아니야? 죽어도 된다고.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그나? 아 라그나 이거 한번 붓고 빼면 되지. 이거 아까랑 같은 양산인데 약간 병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 붓었을 때랑 다르게 싸우면 됩니다. 아, 또 보내서요. 똑같이 가서 내가 달려들지 않으면 돼요. 입마블처럼 하면 돼요. 가자. 나무 많다. 나무 많은 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좋아요. 일단 많고요. 벌써 쏜다고? 오는 거야? 오면서 오네 이제. 대각선이네. 나 대각선으로 가 그럼. 도망가. 딴거 보면 레스윈이랑 유미라 때문에 활 맞으면 안 되죠. 선봉에 제일 잘 싸우는 둘인데 걔네가 맞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서 아, 자 뭉쳐 뒤로 좀 빼봐. 하, 더럽게 안 들어. 이리 와봐. 아, 야, 빨리. 아, 쟤네 아직 안 뭉쳐서 빨리 와, 이리 와.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아, 그냥 싸우면 무조건 작살 나는데? 너무 가깝게 됐어. 가자, 일단 가자. 아, 거의 안 붙었는데 벽에? 방패 깨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쁘진 않죠? 나무 커서 영주 잡고 아까 나를 먹은 애가 수가 적었기 때문에 걔를 보내지 않느라는 완전 빠질 정도로 골라 잡을 수도 없고 계속 물릴 거예요. 아예 또이또이 해서 못 들어오게끔 자기 방을 하던가. 싸우자 나도. 나름 또잘 뽑아진다. 병질인가 역시? 한번 이겨서 세졌을 줄 알았는데 세진 게 별로 없다. 뒤에서 숨겨놨나? 레벨업. 아, 뭉쳐. 이거 지금 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일단 뭉쳐서 빠지자. 상대 보고, 최대한 멀리. 아, 저기 다 갔네. 저러면은 못 빼잖아. 그렇지도 않은가? 가자. 야, 여기서 이렇게 뭉치네? 자리를 잡기가 애매해. 좋아. 교환비 너무 좋아. 너무 달달해. 나무 때문에 공병들 자리를 못 잡고 있어. 계속 이동하죠. 나무 때문에 시야가 한 마리라도 가려지면은 얘네가 이동하기 때문에. AI가 좋은 건지 멍청한 건지. 공병 지원 들어오면 이제 막 녹는데. 터스칼이 약간 방어력이 낮아서. 저렇게 들어오면 이제 저럼 녹는 거죠. 지금 죽기 시작했죠? 이제 뺍니다. 내가 빠지면 빠져요. 약간 붙어서 손해가 있긴 한데. 아직 뺄 수가 없어. 아, 그냥 싸울까? 이번 배틀사이즈 정도에서 다 끝날 것 같다. 허스칼 쎄. 역시 허스칼이야. 허스칼과 잘 키운 동료. 난이도를 초월했어. 내 거지? 파렌투스. 강하다. 진짜 세다. 잡았나? 저거 하나. 그래,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야, 그거를 내가 방패 들고 캡틴 아메리카 놀이를 했네. 이게 진작에 몇분 전에 됐었으면 이게 정상적인 전투인데. 이걸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아, 나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마블할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스카이림이 너무 재밌어서 저번에 스카이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마블도 재밌어요 지금. 너무 지금 잘 나왔습니다 견적이. 왕의 계승권이 너무 재밌어요. 설득하면서 부하 늘리면서 노루도 점점 잡아먹는 그 재미. 전쟁도 안 걸리고 따로 외부 반입도 없고. 가자.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다 털렸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리지나 빌란 가서 빌란? 빌란? 빌린 가자. 여기서 한도까지만 올려주고. 그치. 아, 딱 올라왔네. 한 마리 나왔으면은 약간 울컥할 뻔했는데 좋아. 궁병 개꿀이죠? 18 민첩에 17 근력. 얘네가 이동을 하면서 쏘거든요. 보통 따로 설정 안 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운동 찍어두면 좋습니다. 자리 잡을 때 빨리 잡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동을 한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맞으면 그때 쏘는데, 그 시간이 맞는 타이밍에 빨리 이동을 하면은 주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정확도 올라가고. 이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찍지? 다 찍은 것 같은데. 나 27까지 찍어야 되나? 아, 찍자. 공부해야지. 아, 무조건 수술. 여기서 공학을 줄지 구급을 줄지인데 구급 주겠습니다. 아, 공학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막 35레벨까지 계산을 해서 넣었고 그때. 아, 근데 그 지력을 내가 다 찍어버려서. 아, 공학을 줄 타이밍이 너무 안 나와. 제레무스가 줘야 돼. 근력 딱히 필요 없고. 사실 이거 이 정도 레벨 가면은 2레벨에서 많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서 27을 계산을 넣는다. 어차피 이거 세계 정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딱 틀을 잡아 놓으면은 이제 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찍고 싶으면 찍으면 돼요. 뭐 하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좋아. 음식 좋아. 전문 검사 제발. 아, 경기병. 경기병은 용병이 원래 일반 병사보다 유지량이 1.5배인데 거기다 말로 1.5배 또 받아서 아주 극혐이죠. 혐오부혐. 돈을 다 받아 처먹기 때문에. 별로 세지도 않아요, 심지어. 닭이냐? 닭은 됐어. 공성이니까 갈 필요 없고. 아, 둘중 하나를 내가 뺏어줘야 돼, 노르드가. 그래야지 내가 먹는데. 그, 쿨인성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한번 먹으려고 한번 때리면은 일단 한 번에 못 먹거든요, 허스크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 병사가 다 차기 때문에 3일 기다려야 돼서. 사르고스를 바로 쳐야 되니까. 이게 또 왕도잖아. 어떻게 이거. 가장 베스트는 계속 괴롭히면서 전쟁 나면은 누구도 망하게끔 조성만 해주고. 내가 또 라그나를 한번 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게끔 기다려서 공력이 약해지면 그때 잡아먹는 게 최고인데. 암세포가 되는 거죠 노르드에. 전혀 나라 걱정을 안 해. 평민 돌보겠다면서 왕이 될 생각밖에 없어. 기림, 벨루카. 내가 사르고스 먹으면 왕도가 어디로 가는 거야? 벨루카 디림으로 가나? 그럼 되게 편해지는데. 아, 그럼 쿨인성도 먹거든요? 오래 걸려도? 텔레고도 먹고? 사르고스를 먹을 수가 있어요? 문제지, 이거. 허스칼로 100명 채워도 사르고스는 만큼 못 먹을 것 같은데. 뭐야, 왜 덤벼?
그래, 1번이다, 이거. 얘될것 같은데? 아, 아니야, 그래도 될것 같아. 아! 친구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뒤졌어. 친구는 같이 싸워야 친구야. 적이야, 난. 우리 영주랑 친목이 안 되나 보다. 우리 영주에 약간 암세포가 있나 본데. 빨리 쳐내겠습니다. 델리나드, 그리고 클라우스였나? 그쪽 애들이 괜찮거든요. 전투력이 준수해요. 수수일 때도 상위 티어도 가끔 섞여 있고. 상위 티어 섞여 있으면 좋은 게, 개돌시키면은, 그 기병들이 몇 마리가 달려들어서 어그로를 다 끌어주기 때문에, 영주 포함해서. 영주 같은 애들은 달려들자마자 죽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기 때문에. 기병을 섞이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원거리 전에서. 야, 이 궁극 왜 이렇게 많아? 순탄을 산란할 건지 노릇할 건지 하나만 해. 어, 소아디아 맨날 섞여 있어. 야, 이건 뭐냐? 근데 머리 보니까 옛날 개구리 알 생각난다. 개구리 알 기억 나시나요? 진짜 개구리 알인 줄 알았어요. 음식이잖아요. 불량식품. 사실 개구리 정도면 약간 귀엽잖아요. 개구리는 귀엽게 생겼죠? 두꺼비가 징그럽게 생겼지. 그래서 진짜 개구리 알인 줄 알았어요. 애기들 개구리 키우라고. 아,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야, 신기하다.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먹는 거더라고요. 먹는 건데 이름이 개구리알인가 뭐? 좋아. 한 자리 때문에 징집을 할순 없고, 어차피 저거는 약탈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고 가면 여기서는 징집이 되는 구간이니까 징집을 하지 말고. 102명인데, 아, 하자. 두 명이잖아. 그치, 두 명이면 하자. 돌아갈까? 괜히 덤볐다가 뒷감당 안될것 같은데? 허스칼도 30명밖에 없고, 50 정도면은 거의 무쌍인데. 전쟁이 놔줘야 돼, 제발. 전쟁 말고는 진짜 나 말고 노르드가 놔줘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막 스와디안 로독임 전쟁 난다. 그럼 이거 먹고 존버하면 되는데. 너무 애매해. 오, 데글란 되냐? 아, 파워냐? 아니, 제일 안 되는 애네. 이런 애들이 이제 힘을 내가 갖게 되면은 막 바로바로 넘어오는데. 너 스와디안 출신이라서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안 되는데. 아, 정당 그냥 하자. 얘는 글렀다. 데려와도 어차피 금방 나가기 때문에. 뭐야? 왜? 아, 돈은 시작하고 솔직히 하루면은 부자 됩니다. 있고, 무역하면서 적당 돌면은 하루면은 부자 됩니다. 40명짜리 하나 끌어왔죠? 우리 부대 한번 볼까? 8명이면은 최고인데. 됐네. 나간 거 없네. 최적화 됐어. 이제 우리 영주들 중에 나갈 애 없고, 배신자 없고,
얘네들은 이제 안 바뀌거든요. 많이 걸러졌죠. 나갈 놈들 다 나갔고 최적화됐어. 콘크리트 영주들이야. 최고야. 잡아 먹어. 야, 50명이라고? 물레자가? 땅도 없는데? 야, 웬일이야? 미쳤네. 야, 8명이 8명 있는 애가 물었어. 극혐. 8명 있는데 기병이 3명이야. 야. 아, 빨리빨리 뭉쳐봐. 구석진 날에 사는 거 너무 좋다.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중세시대에 저런 데 살면 진짜 개꿀 아닙니까? 전쟁도 잘안 나. 바다 근처라서 물고기도 잘 잡혀. 티르가 보시면은 먹을 게 싸거든요. 야, 먹을 거 좋아. 전쟁 안 나. 최고 아니야? 왕도 같은 데살 필요가 없지. 구석에 사는 게 최고인데. 약탈도 안 당하니까. 산주들이 저기서 거르더라고요. 야, 탈영병도 그렇고. 탈영병이야 뭐 자기 가족 보라고 탈영하는 거지. 근데 안 가지. 너무 개꿀이잖아. 살지다. 내가 들어가서 막으면 무조건 막는다. 총사령관 와도. 총사령관 오지도 않네. 펠세버는 못 데려오는 애죠 지금. 말만 걸어보자. 그렇다. 어? 너가 1번이라고? 그치, 너무 안 좋아. 죽으셔야죠. 92대 99지만 병질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겁니다. 지금도 언덕 잡고 정통적으로 싸워도 되겠는데, 노르드의 정통적으로 높은 데서부터 달려오면서 다 때려 죽이는 사나이의 싸움. 구석으로 도망가는 전투는 이제 됐다. 가자. 기병 왜 이렇게 많냐? 캐르지트냐? 너 멀어서 안 보인다. 어머 세상에, 보드실드? 캐르지트 로독이야? 지금 그런 전세상 조합이 있어요? 자 가자. 약간 굴곡이 있어서 기병들이 힘을 못 쓰는 곳이죠. 진짜 캐르지트 로독이네? 야, 어썸. 캐르지트 로독이면은 내가 완전 상성이네. 게이득이네. 기병 질 떨어지지? 보병은 장비가 그냥 상성이지? 개꿀이잖아. 큰우달이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큰우달이요? 걔가 왜요? 뭉쳐봐. 야, 잘 버렸다. 캐르지트 벌써 다 죽었나 보네. 노르드만 남았네. 크루다를 왜죠? 크루다를 발라놓으셨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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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풀어주자. 그래도 일단 친목질을 해놔야겠다. 얘는 괜히 옆에 있다가 잡혔어. 어디, 그리고 크누달 볼까요? 노트. 캐릭터, 크누달.
노르드 라그나의 가신으로 명성 490에 노르드 왕국의 포로입니다? 뭔데? 가신인데 포로 가야 됐어? 아, 68일 전엔 적이었나 보구나.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얘랑 내가 친목이 어떻게 돼 있지? 그건 안 나오네. 디리건 조카야. 야, 라...